엄마가 한 카레가 제일 맛있어. 짜장면도 엄마가 한 게 제일 맛있고. 오늘 저녁 메뉴 카레예요? 카레. 오자마자 했지. 확실히 분식 장사를 오래 해서 그런가? 옛날에 엄마 분식할 때 이거 카레 먹으러 일부러 오는 사람이 있었잖아. 아, 맛있겠다. 밥도 새로 하고 카레도 새로 하고. 언제 새로 안 해줬어? 일부러 온다는 게 뭐예요? 응? 일부러 온다는 거. 카레를 먹으러. 분식집에 시청 앞에 일부러 온 거야. 그거 맛있어갖고? 응. 자기가 먹어본 중에서 제일 맛있대. 그러니까 카레를 아끼지 않고 카레로 간을 맞추니까 그랬나 봐. 사실 나도 엄마가 만든 카레가 제일 맛있어. 어디 그래갖고 내가 딴 데 식당 가갖고 밥을 먹기 힘들어. 거짓말. 진짜 농담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도 듣기 좋네? 아니야. 엄마가 한 카레가 제일 맛있어. 짜장면도 엄마가 한 게 제일 맛있고 웬만한 음식점에서 내 입맛을 맞추지 못해. 그러고 내가 지난번에도 호텔 식당 갔다가 입맛 버리고 와서 집에서 다시 먹은 거 아니야. 열받아가지고. 기사 식당 할 때 찌개들은 끝내준다고 먹었어. 김치찌개. 택시 기사들? 응. 기사들이 입맛이 까다로워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어갖고 걔네들이 입만큼 맛있어갖고는 안 먹어. 택시 기사들 성격 그래. 이걸 안 돼 이거 참. 여기저기 다녀갖고 그러니까 기사 식당이 밥이 맛있다는 게 그 소리야 보면. 오늘 뭐 넣었어요 거기다가? 여기 오늘 아무것도 안 넣었어. 그냥 돼지고기하고 감자. 돼지고기를 넣었어? 응. 소고기 있는 게 아니고? 소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 목살인데 너무 살이 많아갖고 고목은 맛이 없어. 소고기 같아. 살만 있어갖고. 한번 보여주셔. 떠가지고 한번 보여주셔. 소고기 같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난 소고기인 줄 알았는데. 비계도 하나도 없고. 아, 비계가 없어갖고 맛이 없다고? 응. 비계가 있는 거는 짜장이나 찌개가 맛있고 비계 없는 건 맛이 없는 게 맛이 있는 게 아니고 비계가 없어서 카레나 돼야 된다 이거지. 원래 카레에다가 돼지고기 넣는 게? 소고기. 원래 소고기 넣어야 되는데. 아니 분식점 분식 장사할 때는 소고기 넣지 갈아서. 그럼 소고기 갈아다가 넣지. 근데 사실은 돼지고기가 더 맛있대. 이만큼만 퍼? 응. 좀 더 카레 많이. 좀 더 퍼? 밥은 고구마 할 수 없는 카레 많이. 건더기만 사과 쓸어놓으면 맛있는데. 아, 난 사과 싫어요. 사과 카레. 그래? 스톱. 거기까지만. 아, 밥 엄청 지네. 밥이 엄청 지러. 엄마 카레 조금 더 먹어요.